자, 그러면 11번 볼게요. 자, 11번 보시면 지금 기역과 니은이. 자, 기역. 아이고, 형, 이게 두개 껴입었어? 추워? 이건 뭐예요? 힘을 빼게 해주는 말이고요. 그죠? 형, 지금 중요한 순간이야. 모두가 형만 쳐다보고 있어. 자, 이게 뭐예요? 밑에 나와 있어. 답이 다 밑에 나와 있어요. 긴장되게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요런 포수가 한 말. 이 어떤, 여기 있죠? 그지? 옆에 기역의 역할이 여기 밑에 나와 있어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힘을 빼도록 도와준 거다. 그죠? 긴장되는 순간에. 이거 정리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물결 맞으면 기역은 뭐야? 기역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혹은 긴장되는 순간에 힘을 빼도록 도와주지만, 니은은 뭐다? 니은은 더 긴장하게 만든다. 물결만 넣었어요. 물결만. 물결 부분만 한 거예요. 여기 부분이 여기, 여기는 여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역은 긴장되는 순간에 힘을 빼도록 도와주지만, 그 다음에 니은은 더 긴장하게 만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네요. 그럼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12번 같은 문제도 잘 기억을 해둘게요. 이거 앞에 합습단계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타당하지 않게 얘기된 부분들이 첫 번째, 좁은 땅덩어리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산다라고 여기 부분 해놓고선 구체적인 통계 자료 제시 안돼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의 시선을 시선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문화권이다. 여기 부분이죠. 남의 눈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살아간. 근데 여기에도 약간 타당한 근거들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사택의 경우. 사택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화시켜서 얘기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1번 내용이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5번에 지금 보시면 달아 마네요. 여기 보시면 마 여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해 보면 여기 지금 이 부분이요. 지금 요즘 날이 더워서 뉴스에서 최고 기온을 30도 넘는다고 하고 학교 갈때 걸어 다니기 힘들어서 버스를 필요해요. 자, 공부할 때 뇌가 여기 보죠. 에너지를 많이 쓴대요. 간식도 사 먹고 연료가 없으면 자동차도 앞으로 나갈 수 없잖아요. 여기 부분. 여기에 사용된 운전법이 뭡니까? 그쵸. 유추예요. 유추는 두 대상이 뭐를 얘기하는 거다? 비슷한 속성.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비슷한 점을 밝혔죠. 이제 어떻게 밝혔어요? 공부할 때 에너지가 필요해. 자동차도 연료가 없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어. 그죠?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나머지 보시면 되고요. 자, 13번 정리해 보시면 되죠. 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가문단이 있네. 뭐예요? 남의 눈을 남의 눈을 많이 신경 쓴다. 혹은 신경 쓴다라는 대신에 의식한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자, 순서대로 할게요. 그다음에 비는 그래서 이걸 때 뭐예요? 만다꼬라는 말을 떠올리면 되고 한 단어로 쓰라고 했죠? 그리고 이 만다꼬라는 말의 효과 어디 있어요? 여기 이거죠. 자, 스스로를 성찰하게 한다는 거. 옆에다 쓸게요. 스스로를 성찰하게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리고 또 아주 쉽게 할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 14번 별표 할게요. 요 14번. 자, 별표하는 것들이 틀리면 안 돼요. 자, 마에서 우리 설득 전략을 정리해 볼게요. 뉴스 얘기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공부할 때부터 여기가 지금 여기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다 같은 설득 전략인데 뉴스라는 어떤 논리적인 근거 들은 거고요. 그다음 유추라는 논증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성적 설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오빠 대학원 학비에 돈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엄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저도 평상시에 용돈 아껴 쓰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나도 굉장히 돈을 팡팡 쓰는 애가 아니에요. 나도 아껴 쓰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저희 여기 다시 보면. 집안일도 돕고 있고요. 나의 됨됨이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나의 됨됨이를 강조해서 하는 거니까 인성적 설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착한 딸. 그리고 사랑해요. 뭐예요? 이말 들으면 엄마 아빠 용돈 안 올려줄 수가 없어요. 감성이 막 몽글몽글. 아, 우리 딸 너무 사랑스럽네. 그죠? 감성적 설득이죠. 그래서 어느 분 여기서는 지금 다 사용됐거든요. 자, 어쨌든 이성적인 방법이라고 했죠? 아까 뭐라 했어요? 유추랑 뉴스를 근거로 둔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답 1번 이렇게 보면 되죠? 기억에 해당하는
인생이 마라톤이야. 쉬지 말고 뛰어야 해. 그럼 뭐예요? 쉴때 쉬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야. 15번에. 3번 이거 너무 쉬웠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대단원 문제였어요. 이제 4단원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좋습니다. 자, 틀린 거 다시 한번 보시고요. 틀린 문제는 노트에서 정리 한번 해주세요. 알겠죠?